열차를 기다리는 관광객들 얼굴에 여행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설렘이 묻어납니다. 빨간색 기차에 올라타 가족들과 함께 주전부리를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탁 트인 창밖으로 드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. KTX와 연계된 상품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예약이 금세 마감될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. 첫 휴가 받아서 가족들하고 아이랑 같이 바다 구경하려고. 음악도 정말 좋고 바다를 생각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. 70분 동안 창밖에 바다를 즐겼다면 직접 바다를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. 열차 종착역에 내리면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의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해수욕도 하며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볼거리도 많고 또 자연 경관이 좋아서 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 밖에도 속초와 고성 등 산불 피해 지역으로 떠나는 투어버스가 KTX 연계 상품으로 판매 중이고 저렴한 가격에 강릉 시내 택시를 4시간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자유여행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. 산불 피해 이후 강원도와 강릉시의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. 시장이나 지역을 연계해서 상품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. 강릉선 KTX 개통과 함께 다양한 KTX 연계 관광 상품들이 운영되면서 산불 피해 지역을 비롯한 강원도 내 관광지 곳곳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상입니다.